홍수특보 발령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홍수특보가 발령되면 제일 먼저 가정에서는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또한 홍수로 인한 우리 집의 침수를 대비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그니다. 침수 주택의 경우에는 전기 차단기와 가스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 조사가 끝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의 오염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외출 중에 홍수특보가 발령되었다면 먼저 주변에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확인합니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주변에 도착 사실을 알리고 대피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만약 주변에 대피소가 없다면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도로 주위를 잘 살피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도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홍수 정보 및 홍수특보와 관련한 정보는 각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와 홍수알림이 앱에서 확인하세요. 안전한 일상은 예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준비가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